자, 가자. 2일차 시작. 자, 여러분들. 이제 미국 2일차입니다. 여기는 이제 알라바마주이고, 처음 와보는 곳이죠. 근데 이곳에서 이제 민물 통발을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볼 겁니다. 제가 이제 한국에서 준비한 통발이 있는데, 우선은 마트에 가서 미끼를 살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한국에서 굉장히 비싸다고 하는 굉장히 고가종의 반려가재가 굉장히 많이 사는 곳이기도 한데요, 굉장히 이뻐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잡아보고 통발도 해보고, 그 다음에 살라만다 종류, 굉장히 또 한국에서 인기 많은 그런 종들도 자연에서 한번 채집을 해볼 겁니다. 와, 날씨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오늘도 재밌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이제 월마트라는 곳에 미끼를 사러 왔어요. 가만 보자 뭘 좋아할까. 닭똥집 하시죠 그냥. 네, 이걸로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들, 채집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 자, 물도 굉장히 좀 맑은 것 같고, 여기 보시면은 저쪽으로 해서 이쪽으로 해서 물이 생각보다 좀 수심이 있고 굉장히 좋아요. 오, 좋은 곳입니다. 장비를 빨리 갈아입자. 통발도 가져왔거든요. 쪼로론, 새우 통발입니다. 야, 여기다가 아까 구매해온 이 닭똥집을 넣어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성훈 씨, 여기가 누면은 물고기랑 가재랑 이런 거 들어가겠죠? 네, 들어갈 겁니다. 오케이, 좋아요. 많이 넣어야지. 진짜 기가 막히죠? 근데 성훈 씨 거 통발 어디 있어요? 제가 방금 그냥 던졌어요? 저기 있네. 저쪽에 있네. 아, 여러분들, 와, 진짜 아름답죠? 여기에서 한국에서 그렇게 비싸고 굉장히 인기가 많다고 하는 그 가재를 잡을 건데, 여기 근처가 좀 깊거든요. 여기다가 던지겠습니다. 자, 입수 들어가. 오케이, 딱 좋아요. 자, 이렇게 넣어 놨으니까 저희는 이제 여기 뜰망이랑 맨손으로 그 가재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잡을 수 있겠죠? 네, 잡을 수 있겠죠? 네. 렛츠고. 이제 가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잡아서 먹거나 그런 용도는 아니고 여러분들 관찰 용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돌 아래에 있다고요? 네, 그런 돌 아래에 숨어있어요. 근데 진짜 여러분들 보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색깔이 너무 이뻐가지고 이 가재가요, 한 마리에 한국에서 현재 최소 10만원에서 비싸면 40만원까지 하는 가재 종류거든요. 근데 여기에 잡히는 이제 매닝기라는 이제 캄바 종류의 속의 가재는, 오 여기 있다. 오, 이거 쿠사. 오, 쿠사. 오, 찾았어. 와, 아! 오, 물었어요. 와, 진짜 이쁘다. 캄바루스 쿠사라고 하는 바로 이 가재를 오자마자 잡았는데, 얘도 현재 한국에서 진짜 비싼 종입니다. 이 무늬들이 정말 아름답고, 이 제브라 무늬가 이제 배에도 있고 해가지고 정말 마음에 드는 종입니다. 오, 너무 이쁘다. 잘가, 반가웠다. 쿠사를 봤으니 이제 매닝기도 보셔야죠. 아, 매닝기. 흙탕물인데 이거 한번 들쳐볼까요? 자, 살포시 한번 들쳐볼게요. 이거 흙탕물이라면 잘 안 보이니까 천천히 할게요. 자, 과연 두둥. 오, 쿠사. 오, 보셨어요? 아, 여러분 깜짝 놀랐죠? 죄송합니다. 우와! 와,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머리에 가시부터 해서 집게 색깔, 전체적인 체형 밸런스. 근데 이게 아직 맥시멈 사이즈는 아닙니다. 아, 진짜요? 아, 더 커져요. 자, 반가웠다. 고마워. 나와줘서. 어여, 죽은 척 하지 마. 빨리 일어나. 이게 왜 그래, 갑자기. 야, 1분도 안 됐다. 너 거짓말 치지 마라. 진짜 잡아다가 모아놓고 보여드리고 싶은데, 호흡을 좀 많이 해야 되는, 산소가 많이 필요한 종이어서 잡아놨다가 괜히 죽을까봐 그러지 못할 것 같고, 살짝 팀워크를 이루어서 이 조그만 뜰채만 있어도 잡는 거. 왜, 뭐 있었어요? 아, 매닝기 한 마리. 아, 진짜로? 자, 이쪽도 한번 해볼게요. 왠지 있을 것 같은데, 느낌상. 아, 없나요? 없네요. 과연 등등 뜨르등. 오, 있다. 오, 뭐야? 와, 도망갔다. 어, 쿠사죠. 오케이. 도망갔어. 제가 한번 잡아볼게요. 어, 이거 무조건 있다. 이거 제 감입니다. 이거. 아, 감을 죽었네.
여기는 수위가 굉장히 좀 낮은데요? 네, 좀 더. 아. 수위가 높은 곳으로 자리를 옮겨야 돼요. 자, 이거 한 번만 해볼까요? 네. 과연? 등등, 드르등. 네, 없군요. 와, 이게 보시면 진짜 평화롭고 굉장히 아름답고 햇살도 아름다운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 곳이에요. 여기 보이시죠? 이런 곳에 아름다운 풍경 속에 아름다운 가재들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거 뭐야? 구멍 보니까 약간 뱀이, 가재 구멍. 오! 이거 가재 이거 숨은 것 같은데, 이거? 여기 다 보이죠? 오, 여기 구멍 있다. 오, 여기 진짜로. 이거 가재 구멍이거든요? 여러분? 어, 무서워. 근데 여기 미국, 여기 알라바마 주에 가재가 그렇게 많다면서요? 네, 여기 100종이 넘어요. 진짜로요? 네. 그러니까 강도 많고 호수도 네. 많고 그렇다 보니 이렇게 물에 사는 생물들이 종류가 너무 다양해요. 그 궁금한 게 있는데 그 한국의 생태계열한종이라고 하는 그 레드클라키 여기도 서식하나요? 알라바마에 주에? 네, 서식해요. 아 진짜요? 가깝게도 맛이 좋고 또 양식이 쉽다 보니까 사람들이 네. 여기 양식용으로 데려와가지고 막 퍼졌어요. 만약에 잡으면 그거 먹어도 되잖아요. 네, 먹어도 되죠. 아싸. 이 지금 캄바 종류는 너무 이쁘고 한국에서 반려가재로 많이 기르시기 때문에 차마 먹진 못하겠어요. 많긴 많거든요. 생태계열한종 미국가재는 마라롱샤로도 먹고 하잖아요. 그래서 먹으려고요. 진짜로 잡아보겠습니다. 집중해서. 잠깐만요. 저 어디 이거 보세요. 이렇게 돌처럼 지금 둘둘 쳐서 나온 거거든요. 아 너무 귀엽다. 두 번째로 다른 가재를 찾았습니다. 여러분들 얘는 좀 작네요. 좀 아기자기합니다. 갔어. 작은 친구 갔어. 너무 이쁘다. 따라가 볼까? 야, 이렇게 그냥 돌 아래 이렇게 있었거든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세상은 넓고 생물은 많다. 미국 시즌 2 아주 시작부터 아주 좋습니다. 자, 이번엔 브루님이 도전을 과연? 아, 깜짝 놀랐어요. 아, 없네. 아까 감이 좋으시다고 한 게 누구셨죠? 가재 왜 없죠? 그러게요? 아, 이상하다. 아까 브루님이 들친 돌 여기 있네요. 여기 가만히 있네요. 아, 그럴 줄 알았다니까. 일로 와. 아유, 저 보셨죠? 발로 대충 해도 잡는 거. 아, 진짜. 역시, 나라니까. 여기 알라님이 다 했어. 오, 메닝기. 쿠사랑 메닝기랑 골고루 잘 나와요. 우와, 근데 얘는 수컷인가 봐요. 딱 봐도 되게 배가 엄청 작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집게랑 상체 근육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얘네는 물에 들어갔을 때가 참 이쁩니다. 자세히 보면 집게 털이 있어요. 여기 집게 사이에. 진짜 이게 한국에서 엄청 비싼데 이게 널려 있구만. 호주에서도 마루는 굉장히 싼데 한국에서도 비싸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인 거죠. 이게 무슨 나무지? 도토리 계열 같은데. 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서는 여러분 사육하시는 분들 이제 노하우 아니면은 생체적으로 좀 보라고 일부러 이렇게 모래랑 봅니다. 네, 이렇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물살은 셉니다. 물이 항상 순환이 되고 맑겠죠? 지금 건기여가지고 이 정도 수위지만은 생각보다 수위가 좀 높아진다고 해요. 네, 지금 여기 보이는 모래사장. 네. 예, 전부 잠겨요. 한 1m 이상 수위까지 되는 곳인데 현재는 굉장히 낮죠. 무릎까지밖에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희 저기 위로 한번 가볼까요? 네. 여기 있다. 오, 여기 진짜 있었어. 어디였어? 여기다. 있어. 어, 들어갔나? 아, 놓쳤어. 와, 갑자기 튀쳐나와가지고 흙탕물 사라지면서 갑자기 날아갔어요. 아, 느낌 좋았는데 맞죠? 뭐가 나왔나요? 와, 이거 그거잖아요. 여러분들, 대륙뱀 잠자리라고 혹시 아시나요? 중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뱀 잠자리 유충인데, 와. 여러분들, 100% 있는 가젠, 아니, 100% 있어요? 무슨 말 하는 거지, 내가? 진짜 100% 있으니까, 여러분들. 네, 갔죠? 아, 제가 방생 유튜버라 이게 어쩔 수가 없네. 여러분들, 진짜 100% 또 있는 거 또 찾았네요. 이번에 잡는 거 보여드릴게요. 이제 그런 거 없어요. 아, 여기 없겠구나. 밑에 틈이 없네. 여기 있겠다. 오, 물고기 있다. 망독 종류 같은 물고기가 도망갔거든요, 방금. 물고기 100% 있었죠? 아니, 브루님, 저는 이렇게 뒤지면 나오는데 암컷입니다. 또 잡으셨다고요? 네, 쿨사. 와. 오야야야. 어유. 여러분들, 미국 시즌 1에서 플로리다에서 성훈 씨가 메가하라 그랬잖아요. 진짜 잘 잡아요. 플로리다 패스트푸드점에서 도마뱀 잡는 거 보고 그때부터 느꼈죠. 네? 뭐예요 그거는? 이건
제첩이거든요. 오, 네. 예, 그 한국에서도 먹는 그 제첩입니다. 민물 제첩. 이거 토종이에요? 아니요. 아, 그 토종 아니에요? 중국에서 유입이 돼가지고. 지금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 진짜 이 조개 껍질이 진짜 많거든요. 여기 다 떨어져 있어요. 이게 중국에서 넘어온 외래종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뻘에 있는 뭐 유기물 이렇게 먹어주면서 좀 정화해주는 역할을 하긴 하는데 어쨌든 토종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 자, 지금 잡고 있는데 저는 이상하게 잘 안 잡힙니다. 지금 좀 이상해요. 근데 개인적으로 캄바로스 속에서는 저는 이제 우리나라 토종 참가제 굉장히 좋아하는데 여기 해외에 있는 캄바 중에서는 바로 스코티라고 해서 저는 이 친구를 제일 좋아하거든요. 두 번째로는 매닝기인데 우선 스코티는 없지만 매닝기를 우선을 발견을 했어요. 오, 여기 치과제 있다. 역시 내 수준의 치과제가 맞지. 자, 잡았다. 자, 여러분들. 오, 이거 종류는 좀 구분은 있으시지만 잡았어. 역시 나는 아기가 어울리지. 어, 미안해. 어, 야, 너는 작으니까 바로 풀어줄게. 어, 나도 저도 캄바 잡았어요. 잘 가. 어, 귀여워라. 아, 근데 여러분들, 실제로 악어가 나올 것 같거든요. 물론 큰 악어는 없겠지만, 오, 약간 무섭다. 자, 성훈 씨도 굉장히 열심히 채집하고 계시고, 자, 이런 데도 100% 있다, 진짜. 오, 오, 잠깐만, 나 도망간다. 오, 잡았다. 야, 와, 매닝기. 와, 제가 본 매닝기 중에 제일 커요. 아, 진짜로? 아야야야야야, 잠깐만, 물에. 아야야야야야. 쿠사하고 사이즈가 다른데? 쿠사 잡아오신 거예요? 네. 쿠사랑 매닝기 같이 사네. 서식지가 보통 이 정도만 잡고 보여드리고 이제 통발 나중에 한 몇 시간 뒤에 확인하면 될 것 같아요. 어, 이거 뭐지? 소금쟁이 종류 같은데. 자, 무튼 자 이런 식으로 채집을 했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보지 못한 종입니다. 어, 뭐야? 언제 잡아오셨어요 이거들? 이거는 팩소니우스 에릭소니우스라는 종인데요. 와, 여러분들 세 종류를 봤네요. 그 머드 크로우피시까지 하면은 네 종류가 지금 현재 대충 봐도 확인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개구리를 뭐 발견했는데 무슨 개구리지? 크리켓 프로그라고 미국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한 2시간 정도만 좀 차에서 쉬다가 이제 통발 마지막으로 한번 확인해보고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한 2시간? 아니요, 2시간도 아니에요. 1시간 반 정도 흘렀는데 이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발이 어디 갔지? 어, 잠깐 여기 있네요. 오, 여기 있다. 근데 좀 잘 안 보이는데? 과연? 등등. 아, 한 마리도 없다. 예. 네. 닿아야 되는데 안 닿았어요. 아, 제 거는 여기 있거든요. 여기가 진짜 명당이에요. 여기 수류가 세고 여기 잔잔해져서 이쪽에서 좀 수심이 깊고 해가지고. 야야야, 있다! 야, 있다! 오, 여기 있다! 야, 있어! 오, 오, 아니네! 여기도 있네! 여기! 떼거지로 몰려있어! 우와! 매닝기랑, 우와, 물고기도 잡혔네? 우와! 어, 저기 한 마리 더 있어요! 두 마리! 잡은 거 한번 부어볼게요! 이야, 많지는 않은데, 하나, 둘, 셋, 넷, 여섯 마리! 와, 이게 어딥니까, 여러분? 왼쪽이, 후사 오른쪽이 매닝기입니다. 와, 여러분들 한 마리에 30만원 이상 되는 고가종의 가재들이 손으로 잡은 것까지 하면 10마리는 잡았습니다. 크기도 적정하고 굉장히 이쁜 반려가재를 이렇게 자연 속에서 잡아봤는데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또 보시고 싶은 영상 있으면 댓글로 많이 써주세요. 자, 가라 여러분. 반가웠다. 성훈씨 덕에 진짜 오늘 좋은 경험 했습니다. 부르님 통발이 진짜 한 건 했어요. 저게 가재 통발로 진짜 좋다고 하더라고요. 네, 구멍이 많아서. 그거 막 쓰는데 볼 때마다 부러워 죽겠었거든요. 아, 그걸 들고 오시네. 드릴까요? 아, 그러면 감사히. 야, 여기 가는 거 보니까 진짜 멋있네.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고 가겠습니다. 나중에 한국에서 입양해서 길렀기. 안녕. 야, 자,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나요? 우선은 왜요? 한 마리 더 있었어요? 이게 뭐였죠? 쿠사. 좀 들어갔었네. 무튼 통발도 짧은 시간 내에 잘 잡혔습니다. 자, 저희는 반려가재, 굉장히 비싼 가재를 한번 잡아봤고 다음 편으로는 한국에서 또 굉장히 인기 많고
딱 보자마자 와 이거 진짜 예쁘다라고 할 만한 그 생물을 잡으러 갑니다. 바로